왠지 모르지만 혼자 버려진 집에 들어가. 아니 거기 왜 들어가? 탐험하는 미친 공포게임 컨템프 시작하면 바로 폐가 아픕니다. 딱 봐도 귀신이 나와서 제 심장을 폭행할 게 뻔한 분위기. 나온다에 500원 건다 내가. 게임 진행을 위해 창고로 들어가면 집 열쇠가 있습니다. 열쇠를 먹고 둘러보면 전직 웨폰 마스터였는지 각종 무기들로 가득한 창고. 무기라도 하나 챙겨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도끼 하나만 챙기자 제발. 그냥 들어갑니다. 멍청한 주인공 새끼. 도대체 이 집을 왜 들어가는지, 그리고 무슨 깡으로 손등등 하나만 들고 가는지. 주인공 머리채를 잡고 묻고 싶지만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주인공. 집으로 들어가면 확실히 폐가답게 무너지고 부서져 있는데 곧 있으면 문이 닫히고 탈출하기 위해 똥꼬쇼를 해야 하는 게 안 봐도 뻔합니다. 야 이제 나가자. 야 다 봤다 다 봤다. 야 나가자. 역시나 닫히는 자동문. 하지만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한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. 앞에 귀신 있었잖아. 힘들어. 나만 봤다고 하지 마 제발. 일단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게임 사운드가 너무 무섭습니다. 나무가 썩다 못해 문드러졌는지 걸을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당장이라도 헤드셋을 부수고 싶습니다. 그렇게 탈출을 위해 방 하나씩 탐사를 하는데 먼저 화장실. 나오는 건 없는데 바퀴벌레가 있습니다. 징그러.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입니다. 그리고 대망의 2층. 어떤 영화를 봐도 무슨 게임을 해도 2층에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.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게 심장 마사지를 해주고. 심장 준비됐어? 어 됐어. 출발합니다. 제발. 출발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미친 연출. 마사지 안 했으면 지금 응급실이었을 겁니다. 하지마. 나 죽어. 나 죽어버려. 나 죽으면 게임할 사람도 없고. 그런데 너 후회할 걸. 제발. 죄송해요. 제발. 제 자살 협박이 통했는지 순순히 불을 켜주는 귀신. 은근히 착한 놈일지도 모릅니다. 일단 불이 켜진 김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꽤나 안늑합니다. 이 정도면 여기 갇혀도 괜찮겠다 싶을 그때. 누구세요? 여기 주인도 아닌데 내가 받아도 되나 생각하지만 아무도 없으니 제가 받습니다. 얘기하세요. 장난 전화요? 아이씨 누구야. 장난 전화에 화가 나 있는 그때. 움직여 전화. 왜이래. 얘 나 보고 있어. 여자 사진이 위를 보는 거에서 저를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와씨 소름. 안 느끼고 뭐고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. 2층으로 올라가서 귀신한테 뒤지든 탈출하든 빨리 게임을 끄고 싶은데 맨 녹음기가 있습니다. 아 영어야? 네 당연하지만 한국어 지원이 안 됩니다. 그렇게 언어의 장벽에 막혀 파파고라도 꺼내야 하나 생각하는 그때. 뭔 소리야? 이건 파파고도 해석 못하겠는데? 마지막으로 남은 구석방. 여기에 뭐가 없으면 그냥 혀 깨물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창고입니다. 저기요? 당했습니다.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고 이제 귀신이 나와서 절 죽일 겁니다. 그렇댔어요. 뭐 온다. 야 온다. 큰 거 온다. 아 제발. 문 열어줘. 문 열어줘. 제발. 아니요. 안 돼요. 응? 이거 뭐야? 알고 보니 아직 집을 다 안 봤는데 그냥 갈까봐 이런 미친 연출로 다락방을 소개하는 귀신. 너무 친절하네.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죠. 올라갑니다. 아이고 친절하셔라.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? 문 앞에서 들리는 나무 소리. 이건 100% 이제 뭔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. 오케이 심장 마사지 해. 와 진짜 들어가기 싫다. 와우 쉣. 홀리 오 마이 굿니스. 제발 아무도 없는데요? 뭐 매달려 있을 것 같아. 잠깐만 호레신 왜 또 안 나와. 난 몰라. 야 나가. 야 빨리 나가. 집 구경을 끝으로 주인장의 따뜻한 마중과 함께 게임이 끝납니다. 오늘의 교훈. 귀신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. 끝.